네, 사랑해 주수환입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얻기 위해서 긴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첫 눈이 오죠? 네, 눈이 오네요. 네. 제가 반야신경을 튼 이유가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사장님들께 드리는 것 같아요. 시크릿은 언제 사장님들이 하얏트에서 첫눈을 많이 하겠어요. 그쵸? 반야신경과 마찬가지로요, 제가 처음으로 해드릴 얘기는 오늘 시스템 얘기인데요. 시스템은 결국에 단순해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시스템에는 참여만 하시면 돼요. 그 시스템 강의가 왜 필요하냐면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시스템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요. 그 관계 때문에 아까 얘기한 사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누구는 사리도 안 나오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도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요. 다 아시죠? 한 분 정도는 다 아시죠? 네, 무주상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불가에서 쓰는 얘기인데요. 불가에서 보시라는 건 남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를 잘 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시 중에서도요, 최고가 있어요. 그게 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보시는 뭐라 그랬죠? 베푸는 거야. 무주상 보시는요, 내가 베푼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줬잖아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적선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게 무주상 보시. 관계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해준 사람조차도 그걸 잊어버려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아침부터 왜 하는지 아시죠? 그동안 저한테 아주 많은 걸 베풀어주신 조이자 스폰서님이 그걸 다 잊으시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너무 의뢰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베풀어주신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스폰서님 제가 잊지 않을 테니까 스폰서님은 다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다 이 시스템 안에서였어요. 저는 아주 평범했고 그 평범 이하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냥 평범했던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노는 거 지겹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또 좀 놀고 싶어요. 돈이 생겼나봐요. 옛날에는 돈 없이 노니까 그렇게 지겹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제 김미조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10억 받는 거,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10억 받고 감옥 가는 거. 그때 저는 그냥 수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야지. 10억을 준다면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짤이 인터넷에 또 돌고 있는데요. 이거 좀 조금 더럽긴 하지만 저 그래도 그냥 웃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수르 발가락을 빨고 100억을 받은 거고요. 그냥 살기인데요. 댓글이 너무 웃겨요. 벌써 침이 고여요. 이게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 뭐가 중요해요? 저도 자꾸 입맛이 다져지네요. 예. 빨리 하고, 빨리 배고파고 싶어요.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죠, 물론. 네. 저도 이런 늘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겁나 멀리 있는 겁니다. 네,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던 저인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다 같이 어려웠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데 자꾸 제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말 좀 잘한다고 자꾸 내가 사람들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 그렇게 살아. 라고요.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 그렇게 힘들게. 야, 너라고 뭐 다 별반 다를 거 있어? 똑같이 살자. 그냥 살아. 참고 살아. 이런 말을 제가 자꾸 했는데,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만났고, 그러면서 정의자 스폰서님을 만났는데, 스폰서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하는 거라고. 사장님이 마음 먹은 대로 살 거라고. 사장님이 잘 살고 싶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그걸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잘 살아보기로 선택했어요. 그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요 평범 그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4년 전에 제가 세미나에 왔을 때 것 같아요. 제품 좋다. 지금 뭐 약간 자살과 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시크릿 시스템이라는 거에 푹 빠져서 4년을 지낸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때는요, 그만 땡카고 이거 어플. 남자가 무슨 왁스를 발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남자가 무슨 얼굴에 뭘 몇 개씩 발라. 물만 바르면 되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살 때였고요. 지금은 남자가 더 멋있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자지만 꾸며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4년이 잘 흘러갔죠? 아주 잘 흘러가는 4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뭘 했냐면요, 그냥 스폰서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위한 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냥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엔 여기에 들어가요. 다들 아는 곳이죠? 자주 들어오시죠?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눌러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계시는 곳들, 내 파트너들이 갈 만한 곳들, 내가 가야 되는 곳들이 나와요. 저는 4년 동안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시크릿에 활용했습니다. 어느 곳에든 있으려고 했고요. 어느 강의장에도 있으려고 했고요. 물론 강의할 때도 되게 많았지만 강의를 하지 않을 땐 들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주소를 보고 그대로 찾아오시면 돼요. 시간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강사를 보고 찾아가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전혀 의미 없고요. 그냥 가서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은 시크릿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시크릿은 뭐고, 그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요, 다양한 명단이 떠올라요. 똑같은 사람의 강의만 들으면요, 비슷한 명단만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강의, 전혀 다른 나이대, 전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게 되면요, 전혀 다른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 명단을 찾기 위한 작업이 이 시스템이에요. 여기 올 때요, 그냥 오셔도 참 좋은데 각 그룹마다, 팀마다 너네 어디 가니?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할 거예요. 릴레이 다시죠? 이런 거 달면 좀 다세요. 달지 않고 멋있게 쓱 나타나면 반겨줄 것 같은데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오시기 전에 꼭 먼저 다세요.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명단 취합하죠? 그럼 나는 스스로 달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확인 안 된다고 막 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먼저 달아주세요. 어차피 오실 거잖아요. 어차피 오시기로 약속한 일이잖아요. 먼저 다시고요. 리더들이요, 이런 거 취업하다가 하루를 다 쓰는 경우도 봤어요. 돈 걷다가 하루를 다 쓰고, 명단 취업하다 하루 다 쓰고요. 올 건데, 그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너 와야 돼, 와줘. 이거 듣고 싶어서 그러죠. 그래서 리더가 전화할 때까지 명단 안 올리고 있다가
굳이 전화해야 알아서 갈게 뭐 이렇게 어? 겨우 사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내가 스스로 내가 어디 가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기 명단 올리시면요, 리더들은 안 가야 될 곳도 한 번 더 가게 되고요. 사장님이 올려주시면 사장님의 스폰서 누군가는요, 사장님 때문에 또 그 강의장에 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시고요. 또 만나서 리더들과 또 좋은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시스템 별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을 거고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거고 그곳에 사장님들이 와줬으면 좋겠는 거. 그게 시스템이에요. 1박 2일 세미나에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주에 2회 사업 설명회 들으라고 하잖아요. 본사 메인데이 ABC 센터 꼭 한 군데 들으시고요. 각 지역별로 각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 센터 가시는 거 두 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아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아, 예,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시크릿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죠. 시크릿 얘기가 매번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쁜 회사예요. 매번 같은 얘기를 하니까 좋은 회사죠. 아. 그 두 번의 사업 설명회에 가셔서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얘기들이 시스템이에요. 어떤 분은 센터가 멀대요. 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리더는 거기 3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한 시간이 걸려서 못 오는 센터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형 중에 월드유니버스의 그 이수백 크라운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 그분 마인드를 좀 약간 존경하거든요. 그분이 저번에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파트너들 앉아놓고 너무 오래부터를 하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형, 그러면 파트너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너무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앉아서 듣는데 뭐가 힘드냐고. 나는 서서 얘기하는데. 아, 저 리더의 마인드구나, 저게.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구나. 난 서 있는데, 니들이 뭐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멀리서 가잖아요, 사장님. 한 시간 오는 게 뭐가 힘듭니까, 사장님.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정의사 선생님은 하루를 걸려서 미국 세미나를 가시고요. 1박 하시고 오세요. 누가 미국으로 1박으로 갑니까? 1박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멀리 가는 분이 계신데 1시간, 2시간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업가라면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겠죠. 제품 애용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시스템의 일부라고 합니다. 첫 번째라고 하세요, 선생님들. 첫 번째가 제품 애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쓰는 먼저 쓰는 제품이에요. 네. 아시죠? 육아에 지친 와이프가 맥주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품이 엄청 잘 나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화장실이에요. 저는 화장실 따로 씁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이 더럽다고 같이 쓰지 않아요. 저 혼자 씁니다. 너무 멋있죠? 네. 저희 제품들이고요. 제가 씻을 때 쓰는 제품.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애프터쉐이브 밤입니다. 저는 오일솔트를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는 저 애프터쉐이브밤과 섞어서 해요. 저녁에는 오일솔트만 스크럽하고요. 한재랑 사장님이 가르쳐준 건데 오일솔트랑 애프터쉐이브밤 섞어서 쓰면 케미클라인? 무슨 얼터너티? 맞아요? 뭐 그런 얼터너티? 뭐 모르겠어요. 뭐 그 향기가 난대요. 그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오일솔트랑 바디 애프터쉐이브랑 섞었으면요 오일솔트를 정말 많이 쓰게 돼요. 일주일이면 한 통을 다 써요. 저 정말 제품의 황제예요. 네. 그렇게 쓰고 저녁에는 쓰고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가 쓰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뒤를 돌면요 제가 씻고 나와서 바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건 쓴 티슈,
저거예요. 아시죠? 화장솜, 쓴 화장솜. 토너 하고요. 이걸로 오일 바르고요. 순서 맞죠? 세럼, 아이 세럼, 아이 크림, 낮에는 비타민 크림, 밤에는 나이트 크림을 바르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다 이제 나가기 전에 선크림 바르고요. 비비 바르고 팩트 한 다음에 눈썹을 그려요. 죄송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실망하셨겠지만 제 눈썹은 문신한 지 2년 돼서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어요. 제 파트너들 중에 눈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댈 수 없는 눈썹이라고 더 빠져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 딱 좋은 타이밍에 우리 눈 그리는 펜슬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 펜슬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드라이기도 샀더라고요. 와이프가 다이슨을 사야 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이퍼마켓에 드라이기가 나왔어요. 다이슨 저리 가라. 이 드라이기를 샀고요. 이 드라이기의 장점은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늘 항상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님 말씀하시죠?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접혀있지 마시고요. 늘 꼿꼿한 자세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제 식탁에 있는 제품들이고요. 저는 씻고 나서는 이것들을 먹어요. 저는 유산균을 밤에 먹습니다. 아침에 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밤에 먹고요. 세븐포인트 제품들도 전부 다 공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안 드시고 계시죠? 혹시 요새 저한테 뭐 비말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세븐포인트 제품들을 한 달 반 정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요. 식사량을 줄인 거는 좀 있어요. 한 두 그릇 가까이 먹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는 그냥 한 그릇 내가 먹는 것만 먹자, 이렇게 남의 걸 뺏어 먹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살이 진짜 많이 빠졌고요. 일단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되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안 드셔보셨다면 미국에서 공수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이 제품. 이렇게 먹어요. 어제 저 생면장 뒤에서 찍은 건데요. 내 가방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팩트가 들었고요. 이거 눈썹 그리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저희 커피예요. 옛날에는 커피를 많이 사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의점에서 물 있잖아요. 물을 한 500ml짜리 사서 두 개 넣어서 먹어요. 그 운전하면서 계속 목이 타니까 그 두 개 계속 먹으면서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사에 우리 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립클로즈를 지금 립밤을 제가 다른 회사 걸 바르고 있습니다. 얼른 립밤이 나와서 제 가방을 전부 시크릿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어저께 제 숙소에서 찍은 제가 들고 다니는 제품 사진입니다. 제가 숙박을 자주 하거든요. 외박을. 네. 뭐 아는 것처럼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냥 외박을 자주 합니다. 외박을 자주 할 때 이것들을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제 사진 찍어주신 양태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입욕을 하고 왔죠, 아침에. 한 통 넣으면 서해 느낌 나요. 아시죠? 사해는 농도가 짙어야 돼요, 아시죠? 두 통을 넣으셔야 됩니다. 두 통을 넣어야 이게 몸이 뜨는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농도를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사해소금으로 서해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해소금으로 사해를 만드는 두 통을 넣어서 입욕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네. 자,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또 해볼게요. 결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항상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그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일에서 차지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라고 좀 봐요. 시크릿 사업 너무 재밌어요, 사장님. 모르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가입시키고 또 그 사람 설득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열정을 또 같이 나누고 사람들과 같이 성취하고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계더라고요, 관계. 걔 때문에 안 하고 싶대요. 걔 때문에 못하겠대요. 쟤랑은 못하겠대요. 쟤만 없으면 하겠대요. 뭐 그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한쪽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는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여야 됩니다, 서로. 서로 분명하고 헌신할 때 관계는 아주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시크릿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시크릿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은요, 한쪽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 한쪽이 어디냐면요, 스폰서요. 네가 나 뽑았잖아. 네가 나 성공시켜준다며. 네가 나보고 같이 하자며. 그래 놓고 왜 안 도와줘. 제가 봤을 때 그 스폰서 충분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탐탁치 않았나 봐요. 그분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뽑아줘서 고마워, 시크릿을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롱런하면서 사업하더라고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요, 더 잘. 이상해요. 그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시크릿 알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가요? 진심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저 때문에 아마 제 추천자인 조혜진 스폰서님은 좀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네. 지금도. 어쨌든, 한쪽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보다는요, 다 같이, 함께, 서로서로 함께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안 해주면 불만은 또 그렇게 많대요. 이거 SNS에서 퍼온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하상욱 씨죠.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피플 비즈니스예요. 관계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에서 관계가 깨질 만한 행동들은요, 사실 쥐약입니다. 정말 큰일 나요. 부정적인 얘기 진짜 1도 하시면 안 되고요. 부정적인 얘기할 거 많이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빼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과는요,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가끔 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본사에서 밥 먹으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파트너를 마주쳤어요. 난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파트너가 물어보더라고요.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예, 먹고 왔어요. 그냥 밥 먹기 싫은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밉지도 않아요. 근데 밥 먹기 싫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고 힘든 점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스폰서로부터 사임이 멀어지는 방법이에요. 이 사업은 스폰서와 멀어지는 순간 사업은 실패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침에는 시계가 없나요? 제가 지금 시간을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험담 하시는 거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아, 알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그게 얼마나 이 엔돌핀이 돌아가는지 저도 압니다. 트랙순환이 쫙 되는 느낌이 그걸 저도 아는데, 이런 글을 또 봤어요. 만약에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내 험담을 한다면 사임들은 그 사람들의 열등감을 건드린 거예요. 아니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걸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좋아도 하는데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설득이 가능하거나 사임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요, 사임을 할 일 그냥 하시면서 내버려두는 게 편해요. 왜냐면요, 모여서 누군가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목표 대상을 바꾼다는 점인데요. 바뀌어요. 좀 하다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 욕하는 것 같아도 좀 지나가세요. 하다 바뀌고요. 이미 그 무리에 참여한 이상 그들이 자멸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없어질 거예요. 그 무리에 끼지 마세요.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험담 하지 마세요. 칭찬만 하세요. 돌아서 칭찬이 들렸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전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삼국지 한 책을 20번 넘게 읽었어요.
20번 넘게 읽었는데요. 아니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재밌어서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어서. 그 중에 유비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유비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멋있었던 거.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전쟁통에 피난을 가는데요. 아들이랑 부인을 놓친 거예요. 그 아들이랑 부인을 누가 구해줬냐면 조은이라는 장수,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구해줘요. 아기를 가슴팍에 묶고요. 백만 대군을 뚫고서 아기를 구해서 와요. 부인들은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자룡이 아기를 유비한테 바치면서 부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유비가 그때 조자룡의 마음을 어떻게 사냐면요. 아이를 땅에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내 귀한 장수가 죽을 뻔했구나 라고. 그때 조자룡은 감동한대. 그래서 조자룡은 유비에게 평생 충성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사장님 파트너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신가요? 사장님들은 사장님 파트너와 어떤 감동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 감동이 없다면, 그 교류가 없다면요 그냥 단순한 돈내 비즈니스? 돈 버니까 안 그만둬? 별로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감동까지 같이 나누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아까 얘기했죠. 사실 앞에 있는 분들은요 파트너 사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건 늘 일방이었었다고. 그걸 받아주고 알아주고 고마워해주는 파트너들과 롱런 하겠죠.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주다가요 나중에 사장님들이 이 앞지로 오셨을 때 그 뒷지로 있는 사장님들이 해주시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말 처음에는 말이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입 조심해야지 하다가요 이 주둥이에요. 이게 문제는 주둥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요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어떻게 말하느냐보다는요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말. 물론 어떻게 말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더 중요하대요.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상처될 얘기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에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파트너들은 가끔. 근데 그런 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자꾸 제 파트너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 앞에서 한자연 선생님 멋있다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왜? 나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다른 분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해요. 나 때는 안 해주고 이런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제일 하지 않아야 될 얘기는 치부를 건드는 얘기고요 상처를 주는 얘기고요 그 상처가 관계를 깨뜨릴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아주 아주 행복한 단어들만 이 시크릿에서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게 이 시스템은 전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아시죠? 밖에 나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무시. 저번에 들었는데 누가 얘기해줬는데 대전센터에서 수호성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누가 봤대요. 수호성이 막 죽음을 막 보여주는데도 안 보겠다고 막 그러고 아 수호성 거절당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스폰서라고. 우리가 존중하는 건 스폰서님이 100억을 벌어서가 아니라 가장 많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스폰서님을 존경하는 건 매일 되는 그 거절에 파트너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거절 때문에 속상해요,
나도 힘들어요. 지쳤어요. 쉴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전화기 꺼놓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요. 저 사람 바보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죠. 이 시스템에 와서요. 아주 좋은 분들, 어저께도 너무 좋은 분들의 강의 들었잖아요. 그 강의 듣고 나면요. 치유돼요. 너무 치유됩니다. 상처는요. 치유되면 더 단단해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더 두꺼워지시는 거 아시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시스템은 병원이에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상처 받으시고요. 오세요. 다 치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다 낫는데 안 나가고 계시는 장기 입원 환자들이 계세요. 아니 더 이상 시스템이 필요 없는데 저분들 다 치유됐는데 상처를 한번 받고 하는데 치유를 10번 받고 보험회사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가랑 환자라고 하죠. 너무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시스템은 병원이에요. 병원 언제 가죠? 아플 때 갑니다. 우리는 아플 때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주 2회 매달 1일에 원데이 세미나 한 번에 1박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검진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병원에 와서 치유받고 나가서 말하지 못하는 건요, 그 전에 당했던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계속 치유되더라고요. 계속 치유되고 계속 치유되면서 그게 훈장처럼 되고요,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용기 내세요. 지금 받은 상처, 한번 당했던 상처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두렵다면요, 경험자들의 얘기 들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니, 한 번 더 해보세요. 사장님들이 몇 번 해봤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아질 거예요. 확실합니다. 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 벌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충고는요, 충고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된대요. 사장님들 마음 후련하자고 막 뱉으시면 안 돼요. 파트너들한테 막 뱉으지 마세요. 마음 후련하자고. 스폰서한테 막 뱉어내지 마세요. 그 충고 아닙니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널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쵸? 내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이 아픈 충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진심을 느낄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고 젊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젊은 분들한테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경험이라는 건요, 연륜이라는 건요, 지혜라는 건요, 그 세월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월드위너스 그룹을 선택하고 스폰서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스폰서님께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질 수 없는 그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 능력이 전 없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능력이 전 없었어요. 저는 그 경험이, 그 연륜이, 그 느낌이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요. 어른들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어른들께도 너무 좋은 글을 제가 읽은 게 있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랑 한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그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배워야 될 때가 온 거라고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행동을 하는 젊은 파트너가 있더라도요, 아마 새로운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배우겠다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우리 이해해주는 자리가 된다면요, 우리 그룹은 정말 최고의 그룹이 될 겁니다. 시스템은 이겁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곳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복제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리더들만 만들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사장님들 전부가 필요해요. 사장님들 전부가요, 이 앞줄에 있는 분들처럼 변해주시고요, 저희처럼 변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내면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할 겁니다. 사장님들로 인해서요. 지금 나는 부속품 같잖아요.
나는 1,000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잖아요. 나중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장님이 1,000명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걸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전 알고 있어요. 그룹이 만들어주는 힘이요. 이 그룹이 보여주는 느낌이요. 이 느낌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앞쪽 리더들을 부러워하는 누군가요. 그 부러움으로 인해 다시 리더가 되고 싶은 누군가요. 그것들이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요. 그걸 만들려면 자리를 채워준다는 느낌의 사람들도 필요하다고요. 그럼 내가 자리를 채운 사람이면 아니요. 지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그림이 사장님을 이 앞자리에 모실 거예요. 그 확신이 들면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주세요. 리더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리더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행복을 주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대로 복제해 주세요. 그게 1,000명이 되는 순간요. 시크릿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회사 중에 최고 회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국에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모든 강의는 동기부여예요. 시스템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모두 다 내가 해야 될 동기가 있어서잖아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강의를 잘하고 싶어서 4년간 계속적으로 생각해봤는데 동기부여는 정말 힘들어요. 나만 자꾸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강의하면서 내 혼자 동기부여되고 사장님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알아서 사장님의 동기를 부여하세요. 저는 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본 글인데요. 귀엽죠? 제 딸이에요. 태어났을 때 2012년도 아시죠? 제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진짜로 죽으려고 그랬을 때 힘들어서 살기 싫어서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이게 내 얘기 같았어요. 멋있죠? 네.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신지, 누구 때문에 살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다르고요. 사장님들도 다를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를 구해준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분이 있으신가요? 같이 가야 될 분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늘 동기부여 해주세요. 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수밖에. 줄 수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을 아무리 외쳐봐도 나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답이에요. 동기부여 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매일 동기부여 하시고요. 매일 시스템에 가시고요. 매일 이곳에서 사장님들을 뵙고 싶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백지입니다. 사장님들 의지만이 발자취를 남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